안녕하세요. 스프링을 이용한 간단한 투두리스트 구현하기 실습 발표를 맡게 된 최연우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목표는 스프링 기초를 익히고 이를 이용해 투두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IntelliJ와 자바 문법이 필요합니다. 목차는 스프링 개념 설명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 MVC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란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스프링 MVC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를 역할에 따라 세 가지 모듈로 나누어 구분한 패턴이며 이 패턴을 도입하면서 UI 영역과 도메인 영역으로 구분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개발과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스프링 MVC 중 모델은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모든 데이터 정보를 가공하여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스프링 MVC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전달받으면 요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처리한 작업을 결과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처리 결과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뷰는 모델을 이용하여 웹브라우저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화면에 보이는 리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MVC에는 다양한 뷰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HTML 페이지 출력, PDF, Excel 등의 문서 형태로 출력되며 XML, JSON 등 특정 형식의 포맷으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는 모델과 뷰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클라이언트 측의 요청을 직접적으로 전달받는 엔드포인트로서 모델과 뷰 중간에서 상호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의 요청을 전달받아 비즈니스 로직을 거친 후 모델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 모델 데이터를 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서버에 보냈을 때 스프링 MVC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번호의 흐름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서버에 전송하면 디스패처 서블렛이라는 클래스에게 요청이 전달됩니다. 2번 디스패처 서블렛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에 대한 검색을 핸들러 매핑 인터페이스에게 요청합니다. 3번 핸들러 매핑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를 찾고 해당 컨트롤러 정보를 다시 디스패처 서블렛에게 응답합니다. 여기서 컨트롤러 정보는 해당 컨트롤러 안에 있는 핸들러 메서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 메서드란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 구현된 요청을 처리해주는 메서드입니다. 4번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를 찾았으니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핸들러 메서드를 찾아서 호출해야 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렛은 핸들러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핸들러 어댑터에게 핸들러 메서드 호출 책임을 넘깁니다. 5번 핸들러 어댑터는 디스패처 서블렛의 요청과 더불어 컨트롤러 정보를 가지고 해당 컨트롤러의 핸들러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6번 컨트롤러의 핸들러 메서드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후 리턴받은 모델 데이터를 핸들러 어댑터에게 반환합니다. 7번 핸들러 어댑터는 반환받은 모델 데이터와 뷰 이름을 다시 디스패처 서블렛에게 반환합니다. 8번 디스패처 서블렛은 반환받은 두 개의 데이터 중 뷰 이름을 가지고 뷰 리졸버에게 해당 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9번 뷰 리졸버는 뷰 정보에 해당하는 뷰를 찾아서 디스패처 서블렛에게 반환합니다. 10번 디스패처 서블렛은 뷰 리졸버에게 받은 뷰 객체에게 모델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응답 데이터 생성을 요청합니다. 11번 뷰는 응답 데이터를 생성하여 다시 디스패처 서블렛에게 반환합니다. 12번 디스패처 서블렛은 뷰로부터 받은 응답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이 디스패처 서블렛의 역할은 바빠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구성 요소에게 요청을 위임합니다. 이처럼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앞단에 배치되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패턴을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HTTP 요청 매핑 관련 어노테이션 정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매핑은 클라이언트 요청의 정보를 어떤 컨트롤러가 처리할지를 매핑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이며 이곳에 URL을 포함하여 해당 컨트롤러 클래스에 명시하여 사용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해당 URL이 호출되면 컨트롤러 내부의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입니다. 스프링이 자동으로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하는데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내부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컴포넌트 스캔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프링 MVC에서 어노테이저 기반 컨트롤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REST 컨트롤러입니다. 이것도 스프링이 자동으로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하는데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내부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컴포넌트 스캔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 MVC에서 어노테이션 기반 컨트롤러로 인식하게 됩니다. 리퀘스트 매핑과 컨트롤러입니다. 스프링 빈 중에서 리퀘스트 매핑이 있으면 핸들러 매핑 조회할 때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이 실행됩니다.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매핑은 스프링 빈 중에서 리퀘스트 매핑 또는 컨트롤러가 클래스 레벨에 붙어 있는 경우에 매핑 정보로 인식하게 됩니다. 컴포넌트를 통해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고 리퀘스트 매핑을 통해 매핑 정보로 인식하게 됩니다.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내부에는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3.2.1을 이용하였고 이름을 투두리스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웹과 타임 리프를 추가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프로젝트를 압축을 풀어 IntelliJ로 열어줍니다. 먼저 HTML 기본 구조 설정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문서의 언어를 한국어를 지정하는 코드이고 이 코드는 문서의 제목을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할례 등록 폼입니다. 이 코드들은 할례 등록을 위한 폼으로 먼저 페이지 제목을 to-do list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입력 필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코드로 type text는 새로운 할례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필드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등록하기 위한 제출 버튼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할례 목록 및 작업 버튼 폼입니다. 이 코드를 통해 to-do 항목 목록을 반복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할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코드는 할례를 완료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폼으로 완료 버튼, 삭제 버튼을 구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할례 목록 관련 폼입니다. 이 코드도 위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DoDTO라는 클래스를 먼저 생성해 줍니다. 이 클래스는 ToDoList 애플리케이션에서 할례 항목의 데이터 전송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입니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줄여서 DTO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할례 고유 식별자인 ID와 할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콘텐츠 그리고 할례 항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불리언 값인 done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와 모든 필드를 초기화하는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구현하였습니다. 이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etter와 setter 메서드를 이용하여 getID, getContent, getTurn 등 멤버 변수에 대한 getter 메서드로 해당 필드의 값을 반환하는 getter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setID, setContent, setTurn으로 멤버 변수에 대한 setter 메서드로 해당 필드의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toSpring 메서드는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하기 위한 메서드로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객체의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oDoService 클래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ToDoList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서비스 클래스로 할례 항목의 생성, 조회, 업데이트, 삭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스프링에서 이 클래스가 서비스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할례 항목을 저장하는 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 private long next id를 선언하였는데 이 코드는 다음 할례 항목의 고유 식별자 id를 관리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create todo 메소드는 새로운 할례를 생성하는 메소드로 if문을 통해 할례 목록이 비어있을 경우 기본으로 하나의 완료된 할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할례 객체를 생성하는데 next id를 사용하여 고유한 id를 활성하고 주어진 컨텐츠를 할례 내용으로 설정합니다. 완료 상태는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통해 다음 할례에 사용될 아이디를 증가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할례를 리스트에 추가하였으며 할례 목록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readAll 메서드는 할례를 조회하는 메서드로 모든 할례 항목을 조회하는 메서드입니다. 현재 저장된 할례 항목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는 updateToDo 메서드인데요. 이 메서드는 특정 아이디를 가진 할례를 완료 상태를 변경하는 메서드입니다. 스트림을 이용해 할례 목록을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였고 필터를 이용해 스트림에서 해당 아이디와 일치하는 할례를 필터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코드를 이용해 해당 할례의 완료 상태를 토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할례 중 첫 번째 할례를 선택하였으며 선택한 할례이 없는 경우 null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할인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elete To Do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는 특정 아이디를 가진 할인을 삭제하는 메소드입니다. IntStream을 이용해 할인 목록을 인덱스와 함께 스트림으로 변환을 하였고 0부터 할인 목록의 QE까지 정수 스트림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이용해 해당 아이디와 일치하는 할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첫 번째 할인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f문을 이용해 선택한 할인을 인덱스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인덱스를 사용하여 할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할인을 인덱스를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to-do 컨트롤러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스트링 부트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to-do 리스트 관련 기능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클래스입니다. 먼저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이 클래스가 컨트롤러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to-do 서비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메소드는 할일 목록을 조회하는 to-do 메소드로 먼저 request 매핑을 통해 to-do 경로로 들어오는 get 요청을 처리합니다. 즉, 할일 목록 페이지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객체를 매개변수로 받아와서 이를 이용해 뷰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readAll 메소드로 호출하여 모든 할일 항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to-do DTO 리스트를 모델의 to-do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추가하여 뷰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뷰에서 할일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o-do라는 뷰를 표시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는 홈 메소드를 구현하였습니다. request mapping은 이 경로로 들어오는 get 요청을 처리합니다. 즉 홈페이지로 접근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로로 접근을 하면 to-do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to-do를 생성하는 컨트롤러 메소드인 create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포스트 매핑은 이 경로로 들어오는 포스트 요청을 처리합니다. 즉, 할 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request param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http 요청 파라미터에서 이 이름의 값을 받아와 컨텐츠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to-do 서비스의 create to-do 메소드를 호출하여 새로운 할 일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한 할 일을 처리한 후 이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합니다. update 메소드는 to-do의 전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포스트 매핑을 이용해 이 경로로 들어오는 포스트 요청을 처리합니다. 할 일을 완료 상태를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URL 경로에서 ID라는 경로 변수를 받아와서 ID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to-do 서비스의 update to-do 메소드로 호출하여 할 일을 완료 상태를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to-do 페이지로 다시 리다이렉트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을 삭제하는 delete 메소드입니다. post mapping은 이 경로로 들어오는 post 요청을 처리합니다. 즉, 할 일을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delete 메소드인데요. 이 코드는 할 일을 삭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 이 경로로 들어오는 post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annotation을 이용해 URL 경로에서 ID라는 경로 변수 값을 받아와 ID 변수에 저장합니다. to-do 서비스의 delete to-do 메소드를 호출하여 할 일을 삭제합니다. 삭제한 후 to-do 페이지로 다시 리다이렉트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to-do 리스트의 모든 구현을 완료하였고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ocalhost 8080의 to-do 페이지에 들어가면 구현된 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할 일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한 간단한 투두 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